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보면은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를 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서 나를 보라 그래 놓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인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세 단락으로 끊어서 이 구절을 볼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세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앉은뱅이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무슨 역사가 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뛰며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세 단락으로 나눴던 바로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이름으로 낫게 하는데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주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함께 이 말씀을 접목하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고친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았다 해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인데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이름으로 다가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당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다. 구약에서 최초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려 할 때, 모세를 보낼 때 그들에게 당신을 표현한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예레미야서 또 31장 3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the Lord Almighty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내 이름이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신 이름인 예수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요한복음 또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그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보낼 거라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도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의 백성을 저의 기초에서 구원할 자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또 성령님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뜻과 그 속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의 영광을 걸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감사하고 느껴질 수 있는 건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았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영광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바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같은 죄인에게 정말 버러지 같고 먼지 같고 한쯤 고깃덩어리 같은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의 의미와 그 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때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그 이름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이 앉은뱅이도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셨던 얘기를 이미 들었고 알았던 앉은뱅이였지만 예수님을 만날 찬스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가면서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이름은 동일하게 베드로 안에서도 역사되어져서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진 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역사해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 믿음이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 외엔 다른 이름으로 구원해 준 일이 없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라는 거죠. 이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믿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로서 나온 것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믿음, 다시 말하면 생명의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믿음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능력의 이름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지만 그 이름의 능력이 내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영이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다고, 들었다고 믿음이 생겼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듣는다는 말은 그냥 just hear 하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들은 것입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들은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려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되어질 때,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다. 그 다스리는 것은 말씀이 흘러내리는 것이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것인데 그 말씀이 생명수가 어디를 통해서냐?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린다. 근데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역사되어져서 이 앉은뱅이 일어나 완전히 성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리 영여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앉은뱅이가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지만 믿음으로 내게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앉은뱅이는 바로 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은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앉은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앉은뱅이 믿음인가 아니면 뛰고 기뻐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인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나오지 못하는 믿음은 앉은뱅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머리로는 커져서 지식으로는 받아들여서 말씀이 관념이 될 뿐 그 삶 속에서 살아 역사되어지지 못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앉은뱅이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을 아느냐 그렇다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와 비례합니다.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계십니까?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내가 항상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감사가 내 심령 속에서 넘쳐나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 춤추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우리는 나와서 여기 와서 곡조 있는 대로 찬송가를 손뼉치면서 부르고 순서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 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더 죄를 짓고 이걸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 바로 승전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냈던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은 돈 몇 푼을 갖고 와서 헌금을 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얻어진 열매들, 생명의 열매, 그 권세를 누린 그 구원의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일주일 동안 내게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어제진 열매들을 주 앞에 갖고 와서 이런 열매, 이런 열매, 이런 열매, 이런 열매 주여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이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분께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본 옆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바로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저희의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열 가지 재앙을 합니다. 열 가지 재앙을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 그들에게 뭔가 부요를 주고 그 다음에 안식과 평강을 준다고 믿었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구원을 주고 평강과 부요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모든 신 중의 신, 모든 왕 중의 왕
예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열 가지 재앙입니다. 그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인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열방이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기생라합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내 안에 있어져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순종되어져서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역사되어짐으로써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니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나타남으로 밟는 곳마다 얻어지는 역사.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정복되어지는 역사, 확장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죠. 이 성령이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살 때 그 말씀이 권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려는 역사.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나는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는 동안에 다 쓰러져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요, 18절 19절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나에게 식탁을 내라 뭐 이러면서 하니까 주님께서 뭐 저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저들이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을 시험한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그 구원의 이름을 걸고 그 영광을 걸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 앉은뱅이처럼 나서 성하게 되어져서 일어난 역사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일어난 역사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 찬양 그러니 교회 오면 서로 나눌 때 나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서로 친교하면서 뭐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 경험을 그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서로에게 또 힘이 돼주고 그랬어요 어머 그랬구나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해야지 그래서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면 또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이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의 역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보고 내가 그 이름을 성하게 하고 그 이름이 나를 성하게 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나를 온전히 치유하는 역사 그래서 일어나 뛰는 역사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